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궁금해할 그런 내용을 가르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슈를 다뤄볼 겁니다. 뭐라고? 왜 정적분이 넓이와 같아지는가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는 넓이랑 완전 같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넓이랑 연관돼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x는 a고, 여기가 만약에 x는 b고, 만약에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쳐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s ds를 하게 돼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지, 여기 x축과 함수와 x는 하는 요 직선 두개 둘러싸인 넓이가 된다라는 게 바로 정적분의 골자죠. 그죠?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이게 원래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가지고 엄밀히 말해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분구적법이 아쉽게도 교과 과정에 빠져있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에 대한 원리만 좀 언급하고, 요게 이제 왜 넓이를 의미하는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어떤 요러한 곡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x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이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x는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둘러싸인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변환을 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능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등분해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을. 이런 느낌으로. 균등 배분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느낌 이해돼요? 이런 감성?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사각형들을 모두 다 넓이를 더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니, 형님들? 그치? 여기 있는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랑 굉장히 유사해지겠지? 여기서 내가 유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여기 빨간색 내가 쓰면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만큼의 오차가 보이나요? 그죠? 그럼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님들? 맞아요. 이 블록의 개수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얘를 늘리면 되는 거지. 근데 기왕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겠니? 내가 이걸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실 느낌으로 막 엄청나게 채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실. 실. 이랬니, 얘들아? 그럼 이 실들을 전부 다 넓이를 더하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랑 거의 똑같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실 하나를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서 확대를 시키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 이런 느낌.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의 아주 얇은 이 두께를 앞으로 뭐라고 하죠? 이만큼을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얘를 dx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실의 높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가 바로 함수 값이랑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자, 잡아봐. 뭐라고? 요게 실의 두께. 얘가 실의 높이가 바로 함수 값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실들을 다 더하는 거였지. 그게 바로 인티그랄 적분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인티그랄 fx dx에서 내가 박스 친 요놈의 의미를 드디어 알겠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fs 아까 뭐라고 여기서? 그렇지, 얘가 세로가 되는 겁니다. 세로 높이. 그럼 dx는 뭐가 된다고?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실의 두께, 즉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닌 여기 앞머리 없으면, 그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실의 뭐가 되는 거니? 넓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수많은 실들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인티그랄 기호로 피규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그랄은 뭐냐면 약속이죠. 밑에 스몰 a부터 b까지 해당되는, 즉 이렇게 있을 때 x는 a부터 x는 b까지 구간에 대해서 실드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가 맞는데 실드를 전부 다 인티그랄 더한다, 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형님들? 그렇지. 실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를 A부터 B까지 쭉 더해 나간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그래서 얘가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많은 건 이해할 수가 있지. 뭘 이해할 수가 있니? 그렇지. 아, 이렇게 만약에 X축이 내가 구하고 난 넓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그냥 생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전에 했죠? 그럼 만약에 x축이 여러 개 있고 함수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만약에 적분을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면 얘는 뭐가 될까요? 보이세요? 선생님 어차피 가로는 양수예요. 이 실들은. 근데 dx는 양수란 말이야. 근데 함수가 fx는 높이지. 근데 얘가 지금 밑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니까 양수죠. 그러면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되는데 그 음수를 싹 다 더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넓이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이해 한번 해보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조금 뭐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요. FX, DX는 결국에는 실의 넓이니까 여기서 실은 DX는 그대로 일정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일정하다고. 자, 그러면은 DX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 X축의 교점을 기준으로 요쪽은 FX라는 높이가 양수가 되고 요쪽은 FX가 뭐가 되겠니? 그렇지. 높이가 음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요. 얘는 요것과 이것의 넓이 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넓이 차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별이라고 하고, 안 보이네요. 여기 넓이를 let's say 별이라고 하고 여기의 넓이를 let's say 달이라고 한다라면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가 더 크다라면은 그렇지. 별 뺑이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넓이가 어디가 더 큰지 모르면 무슨 기호 쓰면 되겠니? 그렇지. 이렇게 절대값 쓰시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는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이거를 물론 넓이가 되는 거를 교과서 설명이 있긴 한데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원래는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구분구적법 별게 아니야. 지금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나무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구하는 건데 얘를 잘게 쪼개게 되면 뭐처럼 보인다? 실처럼 보인다. 그 실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거의 오차가 없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테그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무한손이 무한대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조금 문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뿅. 바이바이.